네, 이번 섹션은 에세이를 제외한 커머랩의 실적으로 마지막 섹션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개까지의 액티브를 쓸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많은 대학교들이 레즈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CV 레즈메 포맷을 또 엄두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기 10개, 그쵸? Yes라 클릭하고, 그쵸? 9 of 10. 10개 못 쓴다 해가지고 자기 활동을 못 쓴다고 착각 안 해도 됩니다. 만에 하나, 근데 일부 학교, 뭐, 예 같은 경우에는 레즈메를 안 받아요. 그 10개까지 못 쓰면 제 활동이 중요한 게 5개 있는데, 그런 경우에 5개 날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라이팅 섹션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에세이 쓰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흔한 질문이고요. 네. 근데 실적으로 이거는 오픈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프롬프트가 여러 개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share an essay on any topic of your choice. 실질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세이 쓸때 커먼 앱, 우리가 흔히 얘기를 뭐 메인 에세이라고 해요. 커먼 앱 메인 에세이 또는 대문 에세이, 그렇죠?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 에세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오픈 토픽이고 토픽에 상관없이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프롬프트를 무조건 answer해야 되고 이 프롬프트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이다 쓰고요. 하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세이 쓸때 이거는 love you and I like you.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엔터한 다음에 제가 더블 엔터를 안 했죠. 그쵸? 중간에 공백이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막상 여기 프리뷰를 가면 저절로 이 공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더블 탭 하지 마세요. 예. 보통 문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단을 넘어가려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블 엔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절로 이렇게 엔터를 해주면 인식을 하고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더블 엔터를 쳐볼게요. 일부러 인위적인 공백을 만들면 얼마나 안 이쁘게 나오는지 볼게요. 안 이뻐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대학교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it's eyesore. 눈이 좀 아프기 때문에 더블 엔터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고 여기에 활동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이거는 COVID-19이기 때문에 벌써 지났기 때문에 굳이 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고. 요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러들은 일부는 싫어해요.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이거는 말 그대로 circumstance they have not been reflected. 그 예를 들면 영어로 표현하면 extenuating circumstances예요. 굉장히 조금 특이한 상황.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싶으면 그때 요게 써라. 하고 예외적인 부분 쓰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는 상을 진짜 많아요. 15개 있는데 뭐 활동이 15개 있는데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5개는 저 쓰고 싶어요. 뭐 ISF, GOLD. 물론 이거는 앞에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에 대한 어떤 상에 대한 부분들 언급해 주시고 여기 썼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 쓰고 싶은 활동하고 미처 원서 못 썼던 본 원서 못 썼던 상 5개 그리고 활동 10개 추가분에 대해서 본인 쓰고 싶으면 써도 됩니다. 물론 학교 카운슬러는 좀 싫어할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올드는 그 쓰는 거 아니고 굳이 뭐 추가로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괜찮아요. 네, 미국 대학교. 다시 액티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10개라고 해가지고 이 10개를 싹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제가 생각나는 게 미국의 이제 과학 고등학교 탑 거의 탑 수준의 과학 고등학교 카운 카운슬러가 학생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너희들 활동 10개 있지? 그러면 다 채우지 마. 에? 그럼 몇개 채워요? 딱 7개만 채워줘. 아 근데 저 활동이 7개 더 많아요. 아니 아니 아니. 7개만 채워줘. 예. 네. 왜 그래요? 어차피 너희들 10개 활동 쓰면 마지막 3개 정도는 그 필러 억지로 채우는 활동이라는 거를 미국 대학교 아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나아. 진짜 너가 리더십하고 진짜 많은 시간 데리킹 하면서 주 활동을 했던 주력 활동 7개만 선별을 해가지고 기입하렴. 독특한 그런 철학을 강조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그 말이 말씀이나 의도가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1이라 읽는 거는 어떤 기준을 쓸까요? 첫 번째, 오래 하는 활동을 쓰세요. 최소한 3년, 4년. 10, 11, 12 또는 9, 10, 11, 12. 근데 저는 마지막 2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리더십이에요.
뭐 11학년 때 학교 부회장, 그 12학년 때는 올해 저는 학교 회장을 당선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처음에 써도 괜찮습니다. Student government, 올해 같은 경우에는 school student body, 그쵸? President. 그거 자랑스럽게 이렇게 쓰세요. Elected.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회장된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당당하게 선출됐어요. 그래서 100Hz 나와 있죠? 뭐 학교를 하면 Hamilton Music High School Student Council. 네, 이렇게 쓰고요. 네. 이 100Hz인데 Hz하고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I love you가 있습니다. I love you 몇 단어예요? I love you 세 단어예요. 캐릭터는 몇 캐릭터일까? 10개예요. I 하나, 스페이스 하나, 스페이스도 포함돼요. Love 4개, 스페이스 하나, 다시 you, you 3개. 캐릭터는 말 그대로 글자이기 때문에 좀더 길어 보여요.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설명해 준다는 게 예를 들면 제가 학생 회장이라면 괜히 일반적으로 쓰는 글들 학생 다 이렇게 써요. Contributed. held meetings,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쓰고, 뭐 served as liaison between the faculty and student body 하고 굉장히 generic한 일반적인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카운슬러 분들은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문자 숫자 제가 또 다른 단어 얘기하면 quantify. quantify라는 부분을 수치화되는 그 문구들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Organized the first schools first ever. 그쵸? Prom and fundraising event for the at-risk youth in our inner city district.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성취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줄 필터케어스가 A4 용지를 하면 아마 한줄 반, 두 줄밖에 안될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말고 그 이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뭘 성취했는지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드론 스쿨 이유. 네. Hour spent.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가끔 욕심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뭐10 hours, 뭐15 hours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It is okay to put down about 3 or 4 hours. 네. 30주, 37주, yes 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7개에서 10개 정도 쓰고요. 본인 철학에 따라가지고. 하나 제가 여기서 절대 웬만하면 펌시키지 말라는 거는 9학년 때만 만약 했다는 활동을 그건 쓰지 마세요. 없는 게 낫습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억울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9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얘가 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전 10번 했을 거예요. 10번에 쓰고 중학교 학생 회장. 물론 이게 하이스쿨, 미들스쿨 9학년이라는 거 미국 대학교 알고 있어요. 다만 이 9학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살짝 10에 아마 쓸것 같아요. 근데 가끔 뭐 배구부 9학년 이건 안 쓰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제가 웬만하면 추천 안 해드리니까 단발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외고 학생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민사고나 이제 용인외고 학생 많이 뜨끔할 건데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학업 문화가 워낙 competitive하기 때문에 공부에 거의 대부분 치중을 두고 이런 활동하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하면 보면 모델 유엔 했어요. 또 대회로 1년 내내 한게 아니라 모델 유엔 여름방학 때뭐 서문, 베이문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11학년 때 썼고 during school break 아울스는 거의 15시간이에요.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weeks spent per year 여름방학 때 2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거 커먼 앱 10개 리스트 중 하나 쓰면 이게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단발성 활동이라 그래요. When they ask you about for information on activity, they are looking for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on a very consistent basis. Consistency.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뭐 2주, 3주. 뭐 여름방학 때 잠시 뭐 했어요. Research.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축소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최소한 3년 정도 성과 있는 그런 활동을 쓰면 정말 7개 이상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숫자보다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핵심적인 거를 7개, 8개, 9개 쓰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